1번부터 10번까지 푼 것도 다 틀리고 찐 것도 다 틀려가지고 9등급이 나온 것 같아.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냥 받자마자 잤어. 이럴 바에는 그냥 단어장 하나를 외우고 시작을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녕. 나는 저번에 국어랑 수학 공부법을 소개했던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학번 송요찬이라고 해. 나는 오늘 내가 영어를 9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릴 수 있었던 노하우나 공부 방법 등을 알려주려고 나왔어. 신촌이 대학로 느낌이 되게 많이 나는데, 우리가 1학년 때 송도에 있어가지고 좀 고등학교의 연장선 느낌이었다면, 2학년 때 신촌에 오니까 이제 선배들도 되게 많이 만나고 하면서 약간 진짜 대학 생활을 즐기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자취도 시작했다 보니까 이제 좀 술 먹을 때도 막차 걱정 없이 친구들이랑 술 늦게까지 먹고, 그리고 내 친구 중에도 이제 자취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그냥 서로 방 가면서 새벽까지 놀고 그러는 것 같아. 나중에 술 사줄 테니까 연세대 꼭 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수학은 1번부터 끝까지 다 찍어가지고 이제 7등급이 나왔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 수능 현장에서 듣기를 풀려고 처음 시도해봤어. 10번까지 풀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제 11번부터는 안 풀고 찍었는데, 9등급이 나온 걸 보니까 아마 1번부터 10번까지 푼 것도 다 틀리고 11번부터 찐 것도 다 틀려가지고 9등급이 나온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처음에 성적표를 받고 되게 놀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다 찍을 걸이라는 아쉬움이 들기도 해. 현역대 점수는 등급제라서 9등급이라는 것밖에 모르고, 채점도 내가 그때는 뭐 대학 갈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그냥 채점도 안 했던 것 같아. 현역 모의고사를 풀 때에는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냥 받자마자 잤어. 나는 모의고사 푸는 날이 있으면 항상 전날에 밤을 샜거든. 문제 푸는 시간에 자려고 전날에 맨날 게임하거나 핸드폰하거나 하면서 일부러 밤을 새가지고 수학이랑 영어는 계속 잤던 것 같아. 당연한 말이지만 단어부터 시작해야 돼. 단어를 좀 어느 정도 외웠다면 듣기 스크립트를 보면서 내가 모르는 단어들을 체크하면 좋아. 영어 듣기는 특히 나온 단어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듣기 스크립트에서 모르는 단어들을 계속 외우다 보면은 듣기 실력이 점점 오르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나는 영어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단어장 하나를 통째로 외우고 시작을 했어. 왜냐면은 처음 공부를 시작하니까 모르는 단어가 되게 많았는데, 그때 단어를 하나하나 찾으니까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 그래서 이럴 바에는 그냥 단어장 하나를 외우고 시작을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3000자 정도 단어를 외우고 시작을 했어. 한 권을 다 외웠으면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는 이제 구문 같은 거 공부를 하면은 모르는 단어는 내가 추가적으로 찾아보고 검색을 한다던가 해서, 뭐 모르는 문장 같은 게 있으면 나중에 또 한 번 더 해설지를 본다던가 하는 식으로 공부를 계속했던 것 같아. 하루에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를 외운 것 같아. 그래서 다 외우기까지 한 달 넘게 걸린 것 같은데, 그때 내가 하루에 150개, 뭐 200개씩 2시간 정도를 계속 외워가지고 외우다 보니까 나중에 까먹는 게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까먹으면 다시 보고 하는 식으로 뭐 이동 시간에도 계속 외웠던 것 같아. 나는 영어 단어를 이제 영어 단어장이 있으면은 그거를 먼저 처음에 20분 동안은 계속 보고, 그 다음부터는 뜻만 가리고 계속 외웠거든. 왜냐면 수능이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라서 뜻만 알면 되는 거라서 뜻만 가리고 계속 외우고 하는 식으로 했던 것 같아. 난 문법 강의를 먼저 들었어. 문법 공부는 강의가 없으면 좀 하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완강을 하고 나서도 나중에 문법 모르는 게 있다거나 아니면 좀 까먹을 때쯤에 다시 교재를 보면서 리마인드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 나는 앞서 말했듯이 한 2월부터 3월 때까지는 영어 단어장을 계속 외웠고, 4월부터 5, 6월까지는 구문이랑 기본적인 독해법 같은 강의들을 많이 들으면서 공부를 했어. 그리고 7월, 8월 그 여름방학 기간 동안은 영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순서 삽입이나 빈칸 같은 킬러 유형들을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 그리고 9월 달부터 이제 모의고사 풀면서 실전 감각을 익혔어. 나는 조정식 선생님의 The Day is Your Day라는 모의고사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 강의를 추천하고 싶어. 왜냐면은 난이도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풀었던 영어 모의고사 중에 가장 퀄리티가 좋다는 느낌을 받아서 좀 좋았던 것 같고, 해설 강의 같은 것도 실전에서 해야 할 행동 영역들을 많이 알려주시더라고.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 나는 영어 기출 공부할 때 자이 스토리라는 문제를 풀었는데, 일단 종이 질도 좋고 그리고 해설이 다른 문제집에 비해서 자세하더라고. 그래서 자이 스토리로 기출 공부를 하는 걸 추천하고 싶어.
내가 최하위권부터 최상위권까지 성적을 올리면서 느낀 실전적인 행동 영역들, 그리고 공부 팁이나 공부 방법, 그리고 뭐 마인드셋 같은 거를 최대한 다 전달한 것 같아. 그래서 만약 지금 내 위치가 너무 낮고 내 목표가 너무 커가지고 그 괴리가 너무 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꿈이 커야 그 파편도 크다라는 말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꼭 열심히 끝까지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길 바랄게.